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지만 TV 지만입니다. 오늘은 여기 건대입구역에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음식은요 초밥인데요, 건대입구 해전초밥 무한리필점 하면 생각나는 곳이 그렇지요 스시오죠. 오늘은 해전초밥 무한리필점에 가서 초밥을 배 터지게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건대입구 3번 출구에서요 걸어서 한 5분 정도 거리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변함없이 제스하게 뛰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따라오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여기 2층에 있네요. 자 스시오 건대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로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요 자리가 한 50석 정도가 있네요. 아 여기는 음료수 먹는 데도 있고요. 아 여기는 셀프바네요. 와 탕수육인 것 같아요. 이건 돈가스, 김말이. 아 고추냉이 하고요. 아 여기서 좀 퍼가야겠네요. 아, 여기서 이렇게 퍼갈게요 여러분. 자 자 여러분 이게 메뉴판입니다. 평일에는요 점심때는 15,900원, 저녁때는 18,900원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변함없이 맛깔나게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 자 여러분 이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 고추냉이하고 이거는 저기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셀프바도 딱 정리되어 있으니까 자 원하시는 거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은 초밥으로만 한번 또 끝장을 내보겠습니다. 와. 첫 판은 이게 도미인 것 같아요, 도미. 오, 연어는 때깔이 좋습니다. 오. 오늘은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왔어요. 연어 맛있어요. 새우. 고난인 것 같아요, 이게. 날치알. 맛있네. 근데 보시면 크지 않아서 좋네요. 크지 않아서. 맞다. 아, 우동 국물. 아, 이게 맛있네. 아, 이게 고기 초밥인 것 같아요. 소고기. 소고기. 잘 안 보이시죠? 이거는 햄이에요, 햄초밥. 햄의 향이 싹 나네요, 그냥. 햄. 이거 생새우예요, 생새우.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오면은 얼마나 드세요? 나는 진짜 오랜만에 와가지고, 오랜만도 아니고 한국 와서는 여기 처음 온 것 같아요. 무한리필 해전초밥이요.
그래서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네. 이건 장어 초밥이에요. 장어 초밥. 여기다 쌓아야겠다. 여기다 쌓을게요. 여러분, 이거 새우튀김이에요. 여기 셀프바에 새우튀김 나와서. 아, 뜨거. 바로 한 거. 어머, 이거 하나 먹어봐봐. 와. 와, 뜨거우니까 또 맛있어. 아, 여기 베스트는 연어인 것 같아요. 연어 초밥. 계란도 하나 먹어줘야죠. 와, 계란 부드럽다. 와, 먹방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와, 이거 뭐 이렇게 쌓아놓고 먹잖아요.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와, 배부른데 이거. 와. 연어 뱃살. 와. 와, 때깔 보세요. 연어 때깔. 뱃살. 여러분, 이게 소고기 초밥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불향이. 와. 굉장히 강하게 나네요, 강하게. 이것도 맛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런치타임 때 왔거든요. 여기 11시부터 5시까지가 런치타임이고, 5시 넘어서는 또 저녁으로 들어가요. 디너니까요. 점심타임에는 15,900원이고, 저녁으로 넘어가시면은 18,900원이에요. 그 연어가 맛있다, 그죠? 연어가 제일 낫습니다. 저도 좀 먹는데, 이거 먹을 때, 저도 한 이만큼 먹을 줄 알았어요, 진짜. 한 50개는 기본으로 50개 정도 먹을 줄 알았는데, 못 먹어요. 와, 진짜 한 30개 먹으면은, 아, 배 터져요, 배 터져. 와, 여러분. 30개는 채우고 갈게요. 와, 30개 이상은 못 먹을 것 같아요. 27개인데, 오, 와, 진짜 배 터지네, 배 터져. 장어는 또 먹어줘야죠. 장어. 자, 끝낼게요. 와, 이거 보세요. 제가 이만큼 먹었고요. 저희 어머님은. 이만큼 둘레 여섯 여덟 아홉 개. 오, 이제 후식 먹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요 회전 초밥 무한 빌점 스시오 건대점에서 진짜 초밥을 배터지게 먹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먹방 같은 거 보면은 보통 진짜 잘 먹는 사람들 이렇게 쌓아놓고 먹잖아요. 한 50개, 80개 막 그렇게. 근데 와, 여러분, 진짜 그렇게 못 먹어요. 배 터져 죽어요. 30개 먹으면 그것도 많이 진짜 먹은 것 같아요. 와, 아, 맛은 그냥 중간. 하지만 여러 종류를 그냥 원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좋은 하루 되세요.